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잇따라 불허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다음 달부터 전세기가 오갈 예정인데 실제 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이용객 270만 명을 돌파하면서 만년 적자 공항을 벗어난 청주국제공항. 올해는 개항 20주년을 맞아 이용객 3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는 장자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97개 부정기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. 중국 정부가 이번 달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모두 불허했기 때문입니다. 전기 때문에 관계 있겠지만은 뭐 새로 추가로 뜨거나 뭐 들썩거나 이런 거는 조직서를 안 해주는 방침이니까 대응하기 어렵죠. 그동안 중국 관광객 유치와 청주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여온 충청북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 청주공항 전세기 이용객 비중이 국제선 전체 이용객의 25%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항 이용객 감소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전기선을 이용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오도록 하고 9개 노선 중에 8개 노선이 중국 노선인데 이거를 좀 노선을 다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행을 불허하면서 동남아 전세기를 신설해 사태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